다누리님 죄송한데 얼마 갖고 계세요? 저 50만원이요 괜찮아요. 근데 후불제도 있어가지고 얼마 갖고 있느냐는 사실 안 중요해. 얼마나 갖고 싶느냐가 중요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10시에 나 반상회 있어. 마카오톡 해야겠다 여러분들. 임실 치즈 피자는 좀 비쌌어요. 그런 것들은 인정 인정. 어 우정이님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우정이님. 안녕하세요. 헐 안녕하세요. 오, 존나 이쁘세요. 우정이님 진짜 얼굴 진짜 완전 이뻐요. 아 진짜요? 항상 숭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어. 아 죄송해요 저 마이크 꺼져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주민이거든요. 다 주민이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구경 온 사람이에요. 아 그럼 어디 주민이세요? 거울을 보시면 안 되고 이쪽을 보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 어 어디 계세요? 아 어, 여기요? 네. 이쪽이 아니라 또 이쪽입니다. 아 네네네네네. 아 다른 데 계신 어디 마을이세요? 아니라 이분이라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왜 이렇게 닮으셨지? 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그 제가 아니라 이분. 아 죄송해요.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다 죄송해요.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축하해요.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축하해요. 아, 갑자기 말 돌리시네. 그럼 마무리하고 가고 싶으신 분 지금 안 주셨어요. 어 여기 버튼 있어요. 버튼. 어 대박 대박. 아, 버튼 맞으면서 지금 제가 한 발씩 간다. 버튼. 그러면 저는 이만 그 좋은 대화 나누세요. 아니 10시에 다시 만나니까 그죠? 어 룬레이님. 어? 우정이님 안녕하세요. 같은 마을이라 이렇게 자주 뵙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길 드릴게요 제가. 아 정말요? 어쩌면 한 30분 안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뒤돌아서 10초 세 주시겠어요? 19 돈 가방을 들고 튀어라인가요? 누구야 누가 내 집 하잖아 있고 배달이 춤 금지입니다. 누구야 어디 갔어 방금. 어 우정이님. 아 안녕하세요. 생쥐 대가리 얼마나 이게 신기해가지고 우정이님 개포동 주민 되기로 했어요? 아 네 저 개포동 주민이에요. 어? 잘 부탁드림 오, 선배님. 내가 선배로서 나 개포동 아, 네. 내 집이 뭐냐면 나 회시거든. 아 네. 웃어? 아닙니다. 회시 웃겨? 웃은 게 아니고 그 발에 쥐가 나서 비명 지른 겁니다. 개포동 선배로서 내가 여기 지휘 팻이니까 선배니까 깍듯이 대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팻이신 거죠? 팻? 어. 누구의 팻이신 거예요? 개포동 모두의 팻! 알겠습니다. 혹시 그 궁디팡팡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궁디팡팡 아주 좋아해. 지금 당장 해줘. 아네아 네. 아, 궁디팡팡 궁디팡팡입니다. 동조 해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정이님이 개포동 대빵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찬성합니다. 우정이님이 개포동의 새로운 얼굴이 되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이님 집을 100평으로 증축하는 안에 대해서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힘내세요 우정이님. 너도 봐봐 이거 일로 와봐. 만시가 너 우정이 수선 날개 터졌다 수리해줘야 하는데 너 수선 날개 터졌니? 못 물어본다. 어? 수야? 날개 터졌니 너? 아 어 어 왜 수리를 안 해? 아 수선 달려있어가지고 가서 저기 자원 캐면 받을 아니지 아니지 너 혼자 너무 하지 말고 일로 와. 아 어 블럭이 있는데 그 블럭을 깨면은 경험치가 들어와. 그런 거 망구랑 망구랑님 해줘요 하면서 친해져봐. 망구랑 그런 거 잘해. 근데 내가 너무 받기만 해가지고 너한테 줄 거 없잖아 거지라. 어, 줄 게 없어. 어떻게 나 헬스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 노래도 못하고 탤런트가 없다고. 나 주님의 달란트가 없다고. 텍사스 모시기. 텍사스? 안녕하세요. 어어 망구랑님 이렇게 우연히 뵙네. 혹시 망구랑님 그 제가 그 올렸다 내렸다 해드릴게요. 예? 망구랑님 제가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혹시 경험치 있으신가요? 아 찾으러 오셨는데.
했는데 못 스키해서 말을 거신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망고랑님이랑 오늘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친해지자는 걸 빌미로 뜯어가시려. 아 아니 아니요 뜯어갔다 보니까 친해지는 반대예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잉님. 네. 어제 뭐 우연히 뭐 그렇게 한 게 그냥 그렇게 아. 말하면 되잖아. 그냥 여기 마이파크 관리자고 아. 좀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 우연히 봤네요. 아 이거 올려드릴게요. 나 이거는 조금 조금 그랬어? 많이 굴었어요. 아 그래 많이? 유마 너가 솔직히 말해봐. 삼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어? 유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제가 여기 네. 밑에 바닥 꾸며드릴게요. 어 짜쳐. 어 짜쳐. 어 짜쳐. 어 짜쳐. 어 짜쳐. 축하해요. 아니 근데 약간 뻘하게 터지긴 하는데 아, 웃음이 나오긴 아, 괜찮다는데? 나 이렇게 계속 친구 사귀었는데? 별로야. 아 좋아. 재밌네. 뻘하게 아, 터지네. 아 나쁘지 않아. 어 뻘하게 터져. 어. 밑으로 내려드릴게요. 잉아 멀리서 보면 뭔 줄 알아? 너 지금 일진이 뭔가 괴롭히는 것 같아. 아니야. 친해지려고 그 한 건데 왜 안경 쓰고 계시네? 자물쇠 좋아하시나? 어. 오케이! 거기까지. 오 팬텀 킹? 꽝. 여우! 오 여우? 여우 이거 갖고 싶어. 여우 머리. 제발! 어 여우 가방 괜찮아. 어? 내가 여우가 가방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여우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단오리님. 어 단오리님. 진짜 귀엽... 아 혹시 일단 으슥한 곳으로 한번 가실까요? 네네네. 다누리님? 여우 네. 가방 갖고 싶어가 방제세요? 아 네. 아 제가 오늘 이제 딱 패치 네. 내고 나가지고 딱 둘러봤는데 그게 제일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치장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시는 편이시구나. 우광님 혹시 수야 아세요? 남궁수? 수야 제 동생이죠. 아 진짜요? 네네네. 다누리님 그러고 보니까 그 카르텔에 이름 있었던 것 같은데? 역겜비 카르텔? 어 맞아요! 한 닭갈이 제가...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제가 그 안녕 수야 초대한 사람이 저거든요. 아 우리 수야 이어준 마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 진짜요? 30만원 그때는 30만원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야금야금 빌려가지고 수야 초대했어요. 어 죄송해요. 너무 밤이라서 새벽이라서 아 잠이 오네. 다누리님 아, 예. 죄송한데 얼마 갖고 계세요? 저 50만원이요 괜찮아요. 근데 후불제도 있어가지고 얼마 갖고 있느냐는 사실 안 중요해. 얼마나 갖고 싶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벌써 얘기해도 되려나? 제가 살짝 들어보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뽑힐 확률이 엄청 네. 낮긴 해요. 그니까요. 현금으로 쳐도 사실 엄청 비싼 가치기는 해가지고 그리고 미개봉품이고 S급이고 신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100단위는 그냥 가볍게 나가는 물건이기는 하세요. 네. 근데 이번에 동물 가방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요? 동물 가방은 많은데 사실 여우로 만들어진 건 많이 없고요. 감촉 같은 것도 훨씬 좋아요. 여, 죄송한데 그 중녀, 소녀, 대녀 중에 어떤 거세요? 이제 살짝 이제 대녀 넘어가는 28살이에요. 96년생. 아, 예. 아 애기네. 아, 저 애기예요? 아, 애기네. 동생 거야. 이거 진짜 잘 어울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누리 거야. 내가 진짜 수야 친구라고 하니까 진짜 잘 봐줄게, 가격. 가격, 그럼 제가 한번 말을 조금 해봐도 될까요? 네. 200. 아, 네네네. 아, 실수로 말해버렸다. 얼마 정도 생각하고 아,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 막 오픈한 거라서 조금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다 제외하고 한 150? 아 150? 어 누리님 잠시만요. 150은 조금 어려운데 원래 사실 이게 한 300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수야 친구 DC랑 역겜비 카르텔 DC랑 중녀 DC까지 들어가면 200 정도까지는 진짜 맞춰줄 수 있고 차비로 5만원 정도 빼드릴 수 있어요. 아 5만원 밖에? 그럼 혹시 이런 거 안 갖고 싶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치장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돈으로 바꿔주세요. 200? 뭐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주시고 나머지는 장부 달아놔도 괜찮고요. 아니 누리님 아니 혹시 다른 매장에 재고 있을까봐 있으면은 진짜 하세요. 근데 지금 전국에 재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사장님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와도 될까요? 조금만? 아니 근데 그 전에 팔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팔지 마시고 제가 진짜 한 10분 안에 옆 매장만 조금만 둘러보고 올게요. 아니 둘러보고 오세요. 네.
50? 아 해치웠다 씨. 완전 마시가 다누리님 알아? 누리 알지? 다누리님이 내가 여우가 망 뽑았는데 갖고 싶대. 그래서 지금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불러보고 올게요 하셨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제 다시 지금 연락 딱 오셨어. 그러면 없는 거야 메모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불러보고 오셨어요? 네. 아 보고 왔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20에 팔려고 하다가 그때 마침 딱 사장님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이제 닿아가지고. 아니 근데 네. 저도 이거 사신다는 분 계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물건을 빼난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사실 부끄러우실까 말 안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누리님 평소에 재밌게 보고 있어서 팬이라서 그 누쿠란보도 진짜 재밌게 보고 깨박이님이랑 그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하면 더 디스카운트할 의향이 있고요. 진짜요 사장님? 그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거래를 한다라기보다 누리님이랑 어떠한 인연을 맺고 싶고 커넥트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 인연? 네네 인연. 그러면 100은 혹시 어떠세요? 100이요? 100으로 콜거래? 그러면 한번 이거 만져보실래요? 어 좋아요. 네네네 한번 만져보세요. 살펴보세요 어떤지. 너무 귀엽죠? 어? 만시가 나 어떡해! 그걸 왜 그랬어? 그걸 왜 줘? 아, 어떡해! 야 그걸 왜! 아 뭐야 뭐야! 사장님 튕겼어요! 아 튕기셨구나! 네, 아, 뭐야? 진짜 귀엽다! 아 그죠? 뭐야, 아, 안 돼, 귀엽죠? 아, 우리 거래 끝났어! 아 씨! 얼마인데 나 준비하자 150!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저 팔기로 했어 팔기로 했어요! 100에 콜거래! 아, 100에 콜거래! 아 뭐야 100? 야 너무 싸게 사는 거 아니야 너 근데? 너 좀 많잖아! 저요? 저 소지금 68만원 있는데.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네 콜거래. 누리님 앞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 또 우리 인연 네. 계속 이어가요. 전 진짜 거래한 거 아니고 동생 하나 생겼다는 기분이라서. 저도요. 아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여자인가? 여자인가? 와 대박이네. 와. 혹시 여우 모자를 또 뽑게 된다면 저한테 살짝 연락을 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사장님이라 하지 마세요. 언니라고 해야지 언니라고. 언니? 누리야. 언니 고마워. 언니 내가 또 다음에 연락할게 알겠지? 누리야 다음에 밥 먹자 우리. 나도. 맞아. 아 네. 고생들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빠빠이 다시. 빠빠이. 빠빠이.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우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누리님. 아, 네.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아, 당연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